코로나19로 공항 항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있는 인천중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는데요.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답은 없이 감감무소식입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인천중구가 구 전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. 인천공항과 인천항 이용객이 줄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위기에 내몰리자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. 지역 경제계는 한 단계 상향된 고용 재난 지역 신청을 주장하며 힘을 보탰습니다. 그 고용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그 항공 산업 또 관련 산업의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.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이런 시기에 고용 유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주시기를. 하지만 신청 후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저희도 계속 자료를 요청해 드린 실정이거든요. 그 부분도 인천시에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. 지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중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중구청은 급기야 고용부에 현장 실사라도 나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. 나와서 현장을 보고 좀 판단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고용부 쪽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고사 직전에 내몰린 인천 중구의 지역 경제.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해 한숨을 돌려야 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에 지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